이번 마술은 동전 마술입니다. 이 통 안에 들어있는 동전은 두 개입니다. 두 개의 동전을 통 안에 넣고 한번 신호를 주게 되면 세 개가 됩니다. 세 개의 동전을 다시 한번 통 안에 넣어서 이번에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동전이 나옵니다. 이 통 안에 들어있는 동전 개수는 두 개고요. 자, 그러면 세 개의 동전을 이번엔 통 안에 넣고 신호를 주게 되면 네 개가 됩니다. 네 개의 동전을 다시 한번 통 안에 넣고 신호를 주면,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흔들어 주면 세 개가 됩니다. 세 개의 동전을 넣고 흔들어 주면 두 개가 되고요. 두 개의 동전을 넣고 흔들어 주면 한 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한 개의 동전을 넣고 흔들어 주면 네 개가 되는 마술입니다. 동전 소리 들리시나요? 이 안에 있는 100원짜리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100원짜리 두 개를 통에 넣고 흔들어주면 500원짜리랑 100원짜리로 바뀝니다. 자, 500원 먼저 넣고 그다음 100원 넣고 다시 한번 신호 주면, 아, 이번에는 제가 하나를 빼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마술로 넣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동전에는 하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주머니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동전을 넣고 흔들어주면 500원짜리 두 개로 바뀌는 마술입니다.